7. 부산 바다 축제. 송정에서 마련되는 해변 축제입니다. 2012 TVN 여름 특집 공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만큼 너무 더운 날씨 처음 봤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무더위 지친 여러분들 마음을 좀 시원하게 달래드리려고 저희가 여기까지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네, 지금 우리 부산에서는 제17회 부산 바다축제가 한창이잖아요. 네. 즐거움이 가득한 이곳 송정해수욕장에도 참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2 TVN 여름 콘서트가 여러분의 한여름 더위를 아주 시원하게 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밤 푸른 바다와 어우러지는 멋진 무대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잊지 못할 여름 추억도 여러분들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은 무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어서 그 무대를 좀 열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오늘 첫 무대 성격이 아주 시원시원 그 자체인 분입니다. 강진 씨의 무대입니다. 삼각 관계 강진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강재 씨. 반갑습니다. 송정 해수욕장에서 만나니까 더욱더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강재 씨 어떻게 올여름 휴가 다녀오셨어요? 저는 뭐 매일 이렇게 다니는 게 휴가지요. 그러게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박수 받고 또 돈도 벌고 주변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덥지만은 이렇게 무대에서 공연하면은 많은 박수 쳐주시고 좋아해 주시면은 그야말로 저는 그렇습니다. 시원한 여름을 이게 그 올여름 유난히 좀 더웠었는데 네. 강진 씨만의 여름을 더위는 그런 비법이 있을까요? 아, 뭐 여름에는 어차피 더우니까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긍정적인 마인드 겨울이면 또 여름이 그립잖아요. 좀 더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 들잖아요. 겨울 여름에는 확실히 덥고 또 겨울은 확실히 추워야 농사도 잘 되고 우리 사람들도 건강하게 그렇게 병충해도 많이 없어진다. 그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송정 해수욕장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최고의 해수욕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오늘 오신 분들도 복 받으신 분들만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강진 씨가 요즘 트롯 음악계에 정말 강한 지진을 일으키고 있는 아 정말 요즘 반응 정말 뜨겁습니다. 지진이야 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고 아 정말 요즘 또 삼각관계가 많은 사랑을 받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앞으로 뭐 활동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이제 뭐 요즘 해외에서도 우리 가수들 많이 또 사랑을 받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또 콘서트도 할 계획이고요. 계획이 다 잡혀 있고 한류 쪽 열심히 우리나라에서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면은 어디든지 가서 이렇게 노래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그냥 보내드리기 좀 아쉽잖아요. 한 곡 더 해주셔야 돼요. 어떤 노래 좀 그럼요. 오늘 한 서너 곡 이상 해야죠. 전자리에 감사합니다. 이런 데 박수 한 번 해주세요. 삼각관계 이어서 또 신곡 떠났습니다. 노래 제목이 연하의 남자. 연하의 남자.
짜고 한번 해볼까요? 뭐 하시는지 아시겠죠? 네. 하나 둘 셋 하면 앵콜. 하나 둘 셋! 오늘 또 이렇게 백사장이 왔으니까 예. 앵콜 안 부르고 가면 안 되죠. 아 그럼요. 네. 제 노래 또 히트곡 메드리로 예. 한번 마무리를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멋진 무대 강진식대 바스마리스
오늘도 그렇게 서 있는 이 아이 행여한 나의 그 사람이 몰라 볼까 봐 가슴이 두근거리네 그리스를 그리다 뜨거웠던 추억에 젖어버렸다 어깨 그린 이슬러지네 사랑을 잃어버린 그녀 하얀 피슈에 떠나는 추억 화장을 지운다 비닐수를 그리다가 뜨거웠던 추억에 젖어버렸다 어깨 그린 눈물가에 잃어버린 그녀 하얀 티슈에 떠나는 추억 화장을 지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가까이서 뵈니까 정말 네. 피부 미남이세요. 그런데 저는 앞에 나와서 혼자 열심히 춤을 춰주신 국내 최고령 남성 무용단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춤 잘 추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해도 이렇게 뉘엿뉘엿 치고요. 저기 도로가에 계시는 분들도 네, 저 뒤에 계시는 분들도 자리가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 이쪽으로 좀 네, 좌석으로 좀 와주셔도 고맙겠고 이제 입욕 시간도 거의 끝났거든요. 네, 저기 바닷가에 계시는 분들 들리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무대 쪽으로 좀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2012 예, TVN 여름 콘서트 예, 이곳 송정해수욕장에서 제17회 부산 바다축제 일환으로 여러분들께 마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무대는 트롯계의 블루칩입니다. 그래요? 예, 네. 부산 출신의 8등신 미녀 가수를 모시도록 하죠. 누굽니까? 원미씨입니다. 백두마리. 원미씨.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느끼는지 아, 정말 10년 먹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예. 박수 소리가 천천한 것 같아요. 아, 정말 그 성량이 너무 풍부해서 우리 엔지니어분들이 깜짝 놀라셨어요. 예, 그래도 정말 시원하게 창을 좀 하셨나 봐요? 아, 언니가 고향이 부산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요. 부산의 대표 민요 가수로 지금 예. 서울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아, 예. 고향에 오니까 노래가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민요 하시라고 들어볼까요? 아, 오늘 가족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네. 태평가 괜찮으세요? 태평가. 박수를 많이 쳐주시면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그래. 네. 짜증을 내어서 무엇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나 속상한 일이 하도 많으니 네.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이나노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들 다른 아시네요. 그러게요. 네, 앞으로 기대되는 전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 어민 씨가 자신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본다면 어떤 모습? 네. 어떤 모습일까요? 어미가 많이 유명해져가지고요. 네. 부산에 무슨 행사나 축제가 있을 때마다 네. 8등신 미녀 가수, 부산이 낳은 가수라고 항상 초대돼서 노래할 수 있는 모습. 그래. 네. 아, 저희들도 눈앞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네네. 네. 부산 고향은 어디세요? 어디 사셨어요? 광안리요. 광안리에 사셨어요? 네. 여기서 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네네. 어, 그래. 우리 부산 출신의 또 원민 씨라고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대로 보내긴 좀 섭섭하니까 어떤 음악 한 곡도 준비하셨나요? 지금 예. 들려드릴 곡은요. 네. 그 사람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그 사람이요. 람 할 때 미음 받침 할 때 이 꼬리가 싹 올라가면서 원미 보조개가 보인다고 해서 예. 원미가 불렀을 때 가장 예뻐 보이는 노래라고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정말 장래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미 씨 노래입니다. 그 사람. 사랑 바로 그 사랑
주세요. 김윤희 씨, 눈빛 로맨스. 예.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살아라네. 가지 마라 가지 마 가지 마라 남자야. 사랑해.
정말 열심히 잘 치시는 분에게 풀샷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풀샷. 네. 자, 어떻게 앉아야죠? 우선 한 50km 정도로 가겠습니다. 박수 소리를, 속도를. 자, 50km 박수! 네, 이 정도면 50km. 자, 100km 여기가 고속도로라고 생각, 풀샷 잡으세요. 자,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고 100km 가겠습니다. 박수! 멋져지는 것 같아요. 어, 우리 이제 팬들하고는 작년에 보고 오늘 처음 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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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좀 멋졌어요? 오늘 정말 괜찮았죠, 여러분? 네. 특히 오늘 의상 컨셉이 어떤 건지 굉장히 좀 궁금해요. 또 아픔을 또 묻네. 2월 달러비 내가 좀 맞춘 거야, 이게. 이야, 제가 제대로 알아봤네요. 여러분, 멋지죠? 어, 멋지죠? 네, 오늘 여러분한테 선물하고 딱 일주일 만에 맞춰봤습니다. 네. 아마 목소리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우리 부산 고향을 아주 꿋꿋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네, 그래요. 네, 아이고 대여가 아니어서 참만다행입니다. 우리 앞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정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요. 그래요. 강예라 씨, 우리 부산을 계속 네. 지키고 계신 분이니까 네. 오늘 송정에 네. 부산분들 말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뭐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강원에서 네. 오신 분도 계시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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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습니다. 부산의 소개. 아, 부산의 소개. 네. 부산의 소개. 우리 부산 하면은 첫째로 우리 그 해수욕장이 제일 많죠. 아마 우리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해수욕장 하면 아마 부산. 부산 하면은 또 송정. 송정 하고도 또 송정. 이상입니다. 예. 송정 사랑 강예라 씨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앞으로 활동 계획 간단하게. 네. 네. 앞으로 꾸준히 노력할 것이고요. 특히나 우리 네. 그 팬들은 많이 좀 사랑해 주셔야 돼요. 네. 특히 우리 교통방송을 많이 들으셔야만이 구사구 네. 많이 들으셔야만이 제 노래가 빨리빨리 익히십니다. 아시겠죠? 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강예씨 다음 곡은 어떤 노래예요? 아, 다음 곡 내 사랑 수연아. 수연이가 혹시 아내분이신가요? 전설의 여인입니다. 네. 대신 한번 붙지 마세요. 자, 자 강예씨 네. 내 사랑 수연아입니다. 박수. 사랑이란 이런 건가요? 사랑은 사랑인가요?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사랑스러운 강예라 씨였습니다. 자, DBN 2012 여름 콘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중국 진나라 때 항우라는 아주 대장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여인이 바로 우민이었는데요. 우민의 본명이 우희입니다. 네. 이제 등장할 것 같습니다. 우희가 노래합니다. 욕심쟁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번쩍 들어올리는 거 아주 잘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우이 씨, 네. 여름 하면은 여행의 계절로 또 꼽을 수가 있잖아요. 네. 우이 씨 개인적으로 네. 잊지 못할 그런 여행지가 있다면 어디를 좀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억나는 여행지. 네,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곳은 네. 공기 좋고 네. 조용하고 네. 특히 해파리가 전혀 없는 우리 바로 여기 성전해수욕장입니다. 네. 맞죠, 여러분? 네, 성전해수욕장이 최고예요. 그래요. 네. 오늘 이렇게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해주신 분들이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원래 여기가 고향이셔서 공기정을 네.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시는군요. 네. 아, 좋죠. 네, 네. 성전해수욕장 이상 좋은 곳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네. 저 보세요. 다른 그 밤별보다도 네. 성전해수욕장 밤별은 더 반짝거려요. 보세요 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마음의 별. 자,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네. 저는요 오늘 네. 여통방송 이렇게 출연했는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네. 욕심쟁이 많이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그래요. 신청 많이 해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TBM 2012 여름 콘서트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무대를 좀 마련을 해드리기 전에 네. 우리 저기 교통방송에서 네네. 전통시장 상품권을 좀 드려야 되는데 오늘의 상품권이 저희 손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드릴까요? 어떻게 일단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시고 박수를 많이 쳐주시는 분들께 드려야죠. 100kg 정도 한번 보내주세요. 네, 100kg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내가 여기서 뭔가 한번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요 앞에 평상 무대로 예, 용기 있게 나오시는 분만이 요 상품권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용기 있으신 분 나오세요. 네, 아주머니 어머니 나오세요. 나오세요, 어머니 나오세요. 예. 네, 네. 예, 올라오세요. 예. 자, 지금 뒤쪽에서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두 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연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어머니. 니 나가라, 니 나가라 하지 마시고 네, 나오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분이십니까? 혹시 부부십니까? 죄송합니다. 두 분 너무 강력하게 부인을 하시고 서로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저기 몸을 좀 돌려주시죠. 예, 저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된장통을 보여드릴 때는 죄송합니다. 자, 음악 시원한 거 하나 준비해 주세요. 예, 음악 시원한 거 하나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두 분 멋진 금빛 로맨스를 꿈꾸면서 두 분의 멋진 댄스 대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저기 오른쪽에 계시는 어르신께는 저희가 원할머니 보쌈에서 제공하는 할머니 두 분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원한 음악 하나 보내주세요. 큐! 갑니다. 예, 하나 둘 셋 넷 하이 박수 하이. 잠깐만 어머니 너무 친하십니다. 조금 고급스럽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음악 주세요. 예. 하이, 박수 50kg. 하이.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정말 그 상품에 대한 집념이 대단하신 걸로 네, 저희가 네, 저, 나오세요. 예, 저희가 상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용기 있으신 분. 네, 정말 드리겠습니다. 용기 있으신 분이세요. 네. 다른 분들 나오고 싶었는데. 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가면 저보다 네. 더 잘 칠 수 있는데 네. 마음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미 네. 선물은 두 분께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저희가 다음에 또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2 TVN 여름 콘서트 이어질 무대입니다. 네, 이분은 에너지가 언제나 넘치는 분입니다. 네. 어디서 이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분 소개해드리면은 네. 한 300km 정도의 박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이 더위에 지칠 줄 모르는 분입니다. 네. 김혜영 씨 모셔오죠. 김혜영 씨 박수 주세요. 살아 잡아 살 가방이 안 보이냐고 해라.
살이 좀 돋아 있었어요. 네. 아니 근데 김효은 씨가 작년에 이 무대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을 때 네. 그때 넷째를 이렇게 가지고 계셨어요. 그때 아무래도 6개월, 7개월 정도 됐을 때였어요. 네, 지미 예, 그 아이가 벌써 태어나서 지금 이제 8개월을 다 돼갑니다. 예, 아유, 정말 시간 참 빠르죠. 그러게요. 다산의 여왕이십니다. 말이, 아 정말. 근데 아유, 잘 크죠. 저도 가끔 네. 제가 셋을 낳는지 넷을 낳는지 헷갈립니다. 그 아이들이 엄마 노래 부르는 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글쎄요, 엄마 가수라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네. 이렇게 공연장에 같이 함께 동행하는 네. 때면. 그 여러분들이 사인해 주시고 사진 찍어달라는 그런 모습과 그런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 우리 엄마 되게 인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많아요. 가끔 이렇게 그럼... 보이면 사진도 받으시고요. 네. 사진도 찍어달라고 막 하셔야 돼요. 우리 저기 김혜연 씨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넘치시는 네, 분이니까 네. 오늘 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교통가족 여러분들께서 네. 김혜연 씨만의 특별한 에너지 기좀 팍팍 넣어주십시오. 뭐 어떤 인사말로 좀 넣어드릴까요? 글쎄요, 제 에너지를 네. 퍼드렸으면 좋겠는데 제 네. 에너지를 퍼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어떤 거? 네. 일단 중요한 건 내 스스로가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네. 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놀 때도 마찬가지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즐겁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네. 그건 스트레스거든요. 우리 김혜연 씨 무대를 보면은 누가 막 시켜서 무대를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너무 무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딱 하나예요. 예. 무대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박수 소리와 함성 소리 들으면 예. 미칠 것 같아요. 이건 나와서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함성 소리가 제겐 보약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여기 계신 여성분들 특히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혜원 씨 몸매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과연 8개월 전에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몸매 관리 비결이 뭔가요? 글쎄요. 그 성격이 한시에 가만히 안 있어. 네. 부지런하십니다. 혹시 집에 이렇게 하루 쉬는 날도 정말 단 10분도 슈퍼에 앉아서 있는 적이 없어요. 그냥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24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게 아마 제가 살이 안 찌는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멋진 부지런함을 네. 무대에서 다음 노래로 좀 표현을 해주실까요? 이번에는 예. 제가 늘 여러분들께 네. 빠르고 신나고 재밌고 이렇게 강렬한 노래를 들려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족과 함께 이렇게 송중기 수욕장 찾으신 것 같아서 네. 따뜻한 노래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따뜻한 노래? 네. 마지막은 나와 함께라는 노래인데요. 예. 아마 이 자리에 함께해서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혜연 씨의 따뜻한 음악입니다. 마지막은 나와 함께.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김혜연 씨! 우리 옆에 앉아있는 가족, 엄마, 아빠, 남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손을 한번 잡아보는 시간 어때요? 손을 한번 꽉 잡아주세요. 좋습니다. 마지막은 나와 함께 걸어갑시다. 하루하루 채워갑시다. 힘이 들 땐 그렇게 내게 기대고 기쁠 땐 함께 웃어요. 처음에 대화조차 어색했지만 어느덧 세월이 흘러 말을 설게 하고 내가 사는 이유가 당신이 되어버린지 먼 훗날 늙고 지쳐 병들어 가도 내가 당신 안아줄게요. 당신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마지막은 나와 함께 감사합니다. 이 순간이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함께하신 여러분 즐겁게 맞춤 콘서트 함께 하시고요. 많은 추억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나와 함께 걸어갑시다. 하루하루 채워갑시다. 힘이 들 땐 그렇게 서로 기대고 슬플 땐 함께 울어요. 처음에 모든 것이 어색했지만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나를 살게 하고 내가 사는 이유가 당신이 되어버린지 먼 훗날 늙고 지쳐 병들어 가도 내가 당신 안아줄게요. 당신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마지막은 나와 함께 마지막은 나와 함께.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어, 나 이렇게 너무 김희한 씨가 조용하게 내려가시고 노래 부르고 계시 아니 앵콜도 너무 말고. 어색해. 아. 그냥 어색해. 다들 노래 취하신 것 같아요. 아, 마지막을 나와 함께도 여러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그냥 보내드리기 아쉽잖아요. 따끈따끈한 신곡이었고요. 네. 노래 예쁘고 따뜻하고 이쁘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꼭 사랑해 주실 걸 약속해 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앵콜에서 오케이. 어떤 오케이. 노래 듣고 싶어요? 어떤 노래? 예. 네. 어?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리고도. 예. 아무 때나 다 가자 그러시는데. 워낙 히트곡이만 그런 노래를 내가 보는 듯이.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요 20년 동안 불렀던 노래를 네. 엑기스만 모아서 쫙 불러드릴게요. 오케이. 야, 선물 세트 종합 선물 세트가 되겠네요. 네. 김현씨 에너지 넘치는 앵콜송 부탁드립니다. 가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박수 소리 좋아합니다. 함성 소리는 더 좋아해요.
분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다 축제 특집 공개 방송 2012 여름 콘서트 송정 해수욕장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정말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무대 앞을 꽉 채워주고 계신데요. 네, 이제 빈자리가 없어요. 그러게요. 네. 즐길 줄 아는 분들 오늘 이 자리에 다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박수 치고 또 함께 네. 노래 부르다 보면은 이 무더위가 싹 다 가실 거예요. 자, 오늘 모든 시름 걱정 다 잊으시고요. 스트레스 확 푸시고 활력을 많이 많이 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준비 또 되셨죠 이제? 예, 이제 계속 갑니다. 네. 네. 어떤 무대 준비돼요? 뜨거운 무대 이어지는데요. 네. 젊음이 가득한 무대가 되겠습니다. 좀 젊어져 볼까요? 예. 네. 여러분, 그동안의 걸그룹은 잊어주십시오. 그래요? 메이퀸이 옵니다. 메이퀸. 보이! 메이퀸의 보이! 음악 주세요. 있어요? 네. 네. 한번 들어볼까요? 춤추기예요. 자, 손을 모으고. 네. 시작.
네개 짱짱짱. 수석이 인상적이네요. 그래요. 아 우리 이쁘고 정말 노래 잘하네요. 데뷔한 지 얼마나 됐어요? 네. 저희가 작년 말에 데뷔해서요. 네. 이제 활동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벌써 근데 일본 활동도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요즘에 일본에서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저희도 힘드시죠. 그 한류에 부탁드려요. 지금 그래서, 네. 노래를 막 끝내가지고 숨이 좀 차네요. 그 조금 숨 좀 돌리시고 예. 직접 또 무대 이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자, 우리 저쪽에 가까우신 분들 이름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메이킨의 막내 하영입니다. 하영이?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메이킨의 둘째 주아입니다. 주아양. 네. 안녕하세요. 메이킨의 리더 해나입니다. 해나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메이킨 여러분 5월의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네. 앞으로의 각오가 대단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네, 가요계의 여왕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 가요계의 여왕이 되겠다. 자, 오늘 일단 작년 말에 데뷔를 했다고 했고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잘 봐주십시오.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한류 문화의 또 한 주역이 되실 분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 직접 네, 메이킨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네, 자, 네. 신인 아이돌 그룹 메이킨 네. 이어지는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네, 저희 타이틀곡 네. 두 번째 타이틀곡 날 믿나인데요. 네. 날 믿나가 부산 사투리 맞죠? 나를 믿다. 네. 네 질문이에요. 네, 날 그러니까, 믿나. 네. 예를 들어서 내를 믿나 이거요. 아, 오빠야, 오빠야 예. 내 믿나. 아, 네. 사투리 잘하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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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야 내 믿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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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노래 나오면요, 네. 노래 한번 심어 한번 본인 파트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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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어떻게 하죠? 네. 베이비 날 믿나. 그 부분을 날 믿나만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킨의 메이킨. 날 믿나.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날 믿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메이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2012 TVN 여름 콘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뭐 세대를 다 아우르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저희 교통방송에서 아마 출연을 하신 분들 중에서는 가장 젊은 예, 아이돌 그룹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계속해서 네. 이 열기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분 보니까 송정해수욕장이 환해지는 느낌인데요. 그래요? 네. 네, 천동씨입니다. 튕겨! 천동씨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받아 스쳐주세요. 내 사랑 이리저리 튕기지마 남이 후만을 따라와 길이 뻗도 저리 뻗도 그대는 내 연애가 여러분 많이 도우시더라도 힘차게 박수 쳐주세요. 살짝 웃는 그대가 턱 건드리는 그대가 낯선을 대우부려 제 포기하려 해뒀으며 또다시 나를 부르네 이리 튕겨 저리 튕겨 내 마음 시험하나요 자 손 앞으로 내 사랑 이리저리 튕기지마 저도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방송 통해서 더 잘 보일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만 보셨던 분들 정말 뿌듯합니다. 천동 씨를 모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천동 씨. 네네. 근데 성함에 담긴 뜻이 궁금해요. 아, 제 이름이 천동인데요. 하늘 천자 동력 동자를 써서 동쪽 하늘이란 뜻이고요. 제 진짜 이름입니다. 네. 태어날 때부터 여태까지 썼던. 아, 네네. 영화 배우를 하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네, 영화 배우를 했으면은 예. 배우님들께 제가 뵙죠. 정말 네. 멋지게 잘생겼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뭐 어떤 가수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이번에 트롯을 지금 방금 불렀던 게 제 2집 타이틀곡입니다. 네. 아직 많이 늦어서 많이 늦게 데뷔를 했고 또 여러분들께 아직 많이 보여드리지 못한 게 많아서 제가 앞으로는 예. 트롯계에
새바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1등이 아닌 끝까지 네. 기억에 남는 사람. 경렬 박사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김 씨의 풍경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우리 천동 씨가 여러분 그 모창을 참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여러분들께 모창을 어떤 가수 모창? 성대모사. 네, 제가 사실은 한 성대모사를 한 30여 개를 할 줄 아는데 네. 제 스스로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주변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예. 예, 한 3,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럼 액기스만 네. 좀 뽑아서 네, 예. 이거 안 똑같더라도 많이 붙여주실 거죠?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홍두깨 선생님 네, 홍두깨 선생님이 이제 예전에 서무 분께서 이제 사회를 하면서 했던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하니야 달려라! 아, 똑같네요. 똑같아요. 감사합니다. 일단 하나 건졌습니다. 네, 네. 하나 건졌고 또. 그리고 뭐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건데 네. 저팔계. 저팔계. 아, 저팔계. 네, 저팔계하고 사회정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요즘 네, 저기 얼굴 좀 가리고 목소리만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박수 좀 많이 쳐주시죠. 나는 나방이다. 죄송합니다. 아, 이거 표정 보셨으면은 큰일 날 뻔 방송심의에 걸릴 뻔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저팔계와 사우정까지 함께 했고요. 네. 자, 이렇게 합쳐서 세 개였던가요? 네, 이거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안 똑같을 수도 있는데 너무 무리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조명이 네. 태양처럼 비쳐가지고 네. 네, 목이 마르지만 네. 김종서 선배님의 겨울비 앞부분만 살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네. 목 좀 붙게. 겨울비처럼 슬픈 노래를 예순가 부를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네. 굉장히 비슷하게 들어갔어요. 네,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하세요. 괜찮아요. 네, 네. 여러분들 만나 뵈려고 네. 천동 씨가 너무 준비를 많이 하셔서 노력한 네. 그 마음이 정말 이쁘잖아요.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천동 씨 이어서 들려줄 노래는요? 어떤데? 네,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네. 오늘 성정의 밤이지 않습니까? 네. 성정의 해석자는 나이트 분위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신나게 춤출 준비 되셨나요? 더 크게 한번 준비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박수 300km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나게. 자, 좀 주시고 싶으시면 나오시고 더 크게 박수 쳐주세요. 네, 바지 좀 더 올려주세요. 자, 신나게 더 크게 박수.
밤처럼 살아가고 듣지 말고 하루를 영원히 살아간다. 희망도 없고 꿈도 없이 사랑해도 도망도 그만큼 세상 돌아보며 서러움에 눈물이라 잊어버라 못하지마 너로는 그대로 내게 다가도 내 당장을 그러나는 생각에 대해서 행복해다 꿈처럼 자유차 가보마귀 꽃이 빠진 너의 그만 전화하지 너는 아니니까 내 생에 온 나를 담가 계시겠지만 아픔을 간직한 우리 남성 무용단에게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말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다음에는 혼자 나오시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박수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TVN 여름 콘서트 정말 해마다 송정에서 많은 무대를 꾸며드리는데 네. 늘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네.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네. 가수는요 희자매 여러분 아시죠? 아 알죠. 예전에 추억의 예, 예 그 대표적인 가수가 인순이 씨가 희자매이셨잖아요. 아 그래요? 저는 예. 몰랐어요. 여러분 맞나요? 맞죠? 예. 예. 그 원래 그 희자매에 계시는 분들은 세 분 모두가 다 굉장한 가창력과 음악성에 뛰어나신 분들이셨어요. 네. 네. 자, 예전에 활동했던 희자매의 네. 막내분. 아, 그러세요? 네. 네. 진주비 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실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색하신 모양이에요. 저요? 네. 아니야, 아니야. 전혀 안 어색해요. 전혀? 네. 그래요? 전혀 아니었어요. 술... 어색해 보였어요? 네. 아니요. 전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외로워 보였어요. 외로워, 아, 그건 맞아. 네, 세 분이서 하시다가. 네, 네. 네. 이제 뭐 인순이 씨가 국민 가수가 되셨고 이제 또 솔로로 이제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네.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 이제 진주비라는 가수는 이런 가수다. 네. 저 진주비라는 가수는 여러분들이 네. 기분 나쁠 때 기분 좋게 만들어 드리고 싶고요. 네. 네. 그리고 기분 좋을 때는 더 흥분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네. 그런 좋은 노래 많이 부르면서 여러분들께 네. 사랑받고 싶은 그런 가수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진주비 씨 왜 성함을 진주비라고 했는지 그게 또 궁금해요. 네, 비가 얼면 눈이 되잖아요. 그 네. 하얀 눈을 보고 진주비라고 표현했거든요. 아, 네. 여러분들 눈 보면 기분 좋죠? 좋아요? 네, 그래서 저를 보면 그렇게 기분 좋아지는 그런 가수가 되라 해서 제 이름을 진주비라고 지었어요. 그렇군요. 제 이름이 뭐라고요? 안 들려.
감사합니다. 아유, 저는 실버들 부를 때만 해도 아 저분이 정말 참 음악을 곱게 하시는구나 하셨는데 인터뷰를 하니까 역시 여러분이 감성을 유도하시면서 좋습니다. 그렇구나. 다음 노래 준비하셨죠? 네, 준비했습니다. 어떤 음악입니까? 제 솔로 싱글 네. 앨범입니다. 네. 여러분들 힘들어도 괜찮아? 네. 좋은 일이 많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괜찮아라는 걸 들려드릴 거 같습니다. 진주미 씨, 괜찮아!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좋은 시간 되세요. 네.